끝이 없다. TVN. 내가 오면 죽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도 강성모처럼 해본 거야. 내 아들처럼. 당신의 노력이 그 아이를 사람으로 만든 거라면 나 역시 사람이 됐어야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영성 아파트 살인 사건.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와 똑같이 감정이 없는 아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강근택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형이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해요, 빨리! 내 능력에 대해서도 말해준 거예요? 형이? 숨어들 만한 곳을 이미 다 파악했다고. 영성 아파트 하민 요양병원 모두 그자가 벌인 짓이라고 말했잖아요. 날 데려가려고 한 짓이라고. 그럼 왜 형이 하민 요양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난 단 한 번도 성모를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그럼 세기동역 지하 3층에 대한 강근택의 정보는 어떻게 알았어요? 지하실에서 몰랐던 걸 지금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야, 그만해. 데려가. 너 이 사건에 합류하고 싶으면 얼음물부터 뒤집어 쓰고 와. 여기가 무슨 분풀이 하는데, 임마! 기억이라는 게 가끔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나한테 유리하도록.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똑바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 또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강은주 씨와 강 검사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형이 그랬을 리가 없어. 강근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사이는 특별할 게 없어. 영성 아파트 한민 요양병원 피해자들과 같아. 박사님. 네가 다른 시체들 사이코메트리 할 때 마음이랑 다를 거라는 거 알아. 선택은 네 몫이야.
미안. 너 지금 이거 네가 뭘 본 건지는 알아? 너 일로 와. 뒤졌어. 내가 왜 혼자 해결을 못해? 이게 있는데. 아이고, 네. 누나가 형 좋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쪽팔려. 공식적으로 나가 잘 부탁한다. 사이코메트리스트 이안. 누나 진짜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아, 야, 너와 나 진짜. I love you. 강성모, 그 칼 내려놔. 이쪽으로 오지 마. 제발 칼 버려! 안 돼! 기수야, 정신차려. 어머니 찾았어. 그러니까 돌아가자. 제발 나랑 같이 돌아가자. 안 돼! 안 돼! 이게 다 뭐야? 강근택을 찾으러 세기동역으로 갔다가 찾은 거예요. 국과수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좀 보시죠. 다 강근택이 꺼네. 이 자식 온 유림역을 다 돌아다녔구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는 이 물건들을 강 검사님이 가져다 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강 검사가? 그 녀석이 이걸 어떻게 알았답니까? 국과수에서는 뭘 했는데요? 강 검사님 지문이라도 나온 거예요? 이 쇠사슬들은 강명식 감금 사건과 김가병 살인 사건 증거물이고요. 이 칼은 한민 요양병원 증거물이랍니다. 증거자료실에 확인해보니 이 증거들을 강 검사님이 오래전에 가져가셨답니다. 이게 사건에 얽힌 증거물들이라고요? 얽혀있는 사건을 제대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야, 뭐야. 내일 일찍 전체 회의할 테니까 윤순경은 회의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회의 준비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큼 이 사건 이해했습니다. 아니. 웬만큼 이해해서는 안 돼. 확실히 해야지. 아니는요? 아니도 같이 회의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흥분해서 날뛸 거면 기억 아니라 더한 걸 본다고 해도 필요 없어. 기억? 진정시킬 수 있으면 그때 데리고 들어와. 무슨 기억? 그 녀석 정체가 뭐지? 야!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세기동력 가방 안에 있던 게 강금 사건과 한민요양병원 김가병 사건의 증거물들이라고? 강 검사님이 자꾸 우릴 이 과거의 사건들로 이끌고 있는 기분이야.
근데 아까 강은주한텐 왜 그렇게 흥분한 거야? 한민요양병원에서 강근택이 강은주를 만났을 때 영성 아파트에 대해 말했어. 뭐라고? 강은주의 가짜 시체를 준비하고 불을 지르려고 생각한 건 맞지만 정작 그 일을 한 건 자기가 아니라 성모형이라고. 진실이 아닐 거야. 강 검사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강은주는 강근택한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형을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실이든 아니든. 강은주가 박수현, 강희숙 그리고 김송이로 신분을 바꾸는 동안 강 검사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찾아봐야겠어. 증거가 뭐가 필요해? 내가 다 봤는데. 네가 본 기억들은 법적 효력이 없어. 그걸 수사에 활용하고 강은주 입을 열게 하려면 실체를 찾아야 돼. 능력이 커져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네. 그래서 계속 여기 혼자 있었던 거야? 부검실에 다녀왔어. 늘 따뜻했던 누나였는데 너무 차가웠어. 섬뜩하도록.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나셨으면 좋겠는데. 살인 현장도 기억하고 있으셨어? 강근택이 누나를 죽인 게 맞아. 형은 누나가 돌아가자고 했는데도,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는데도 사라졌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어. 불길해. 아나, 한민요양병원에서 강근택이 강은주한테 했던 말은 있자. 강은주를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내가 본 것들이 모두 형을 의심하게 하잖아. 이게 바로 네가 본 짧은 단서들이야. 너 이걸로 완성되는 글자가 뭘 것 같아? 덫. 그래. 지금 이건 누가 봐도 덫이지. 너를 꽁꽁 묶어놓을 수 있는.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도치야.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근데 또 이게 정반대로 배를 멈추게 하는 닫히라는 글자로도 만들어진다. 덫, 돛, 그리고 닫. 끝까지 가봐야 어떤 글자가 완성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주저앉으면 아무 글자도 완성 못해. 잠깐만. 성모형이 방에 가져다 뒀던 사건 말이야. 앵벌이 사건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 노숙자 살인 사건 자료들도 일부러 갖다 놓으신 거라고? 앵벌이 사건 자료들처럼?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 노숙자를 이용해서 강근택이 신분 세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했을 뿐이야. 신분 세탁. 신분 세탁. 잠깐만. 설마 이거 드래곤 헤드헌팅에 얽혀있던 그 사건 아니야? 남경희 님이 소탕했었다던 용직업 속에서 사건? 그래, 내가 맡았던 사건 맞아. 노숙자 불황자들 이용해서 신분 세탁하고 살인까지 하는 조직이었는데 김가병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경검이 합세해서 가바치는데 당연히 재간이 있어야지. 이 사건 담당 검사가 강 검사님이었다면 강은주의 신분 세탁을 도와주던 김가병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형이 오래전부터 강은주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알았다면 김가병은 형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 근데도 강 검사님은 우리 앞에서 김가병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잖아. 이거 불안불안하게 돌아가는구만. 미안한데 그분이 뒤탈이 없길 원하셔서 널 여기서 죽일 수도 있는데 당신이 없으면
내 특급 고객을 기대가 되어 하나. 남경희님, 저 다시 한 번만 강은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임마? 절대 억지로 다그치지 않을게요. 형이 진짜 박수영과 강희숙 살인을 사주했고 영성 아파트까지 형이 한 짓이라면 강은주는 지금 저랑 똑같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강은주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건 지금 저라고요. 유령역 형사살인사건이 영성아파트와 한민요양병원 살인사건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3일째로 접어들었으나 용의자 강근택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경찰은 어제 오후 강 씨를 공개 수배하고 현재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색 중이지만 수사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지하실을 나와서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뭐였는지 알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게 어머니가 읽어준 동화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 관계?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대가를 치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네가 주민등록이 없는 범죄자라는 거. 국가에겐 행정상의 구멍이 났어. 그래서 수사관들은 그 구멍을 조용히 메꿨지. 우리의 상처 따윈 그들의 우선순위 바뀌었거든. 그때 내가 잡혔더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란 얘긴가? 어머니를 지키고 널 찾아내기 위해 검사가 됐지만 끊임없이 생각했어. 사회 질서 체계에서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내 손에 피를 묻힐 것인가? 나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건가? 너와 은주가 당한 그대로. 똑같은 복수는 의미가 없어. 그보다 더한 고통을 줘야 진짜지. 곧 상처가 욱신거리고 곪을 거야. 그리고 서서히 썩겠지. 어쩌나. 난 고통이란 걸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걱정 마. 반드시 느끼게 해줄 테니까. 강은주와 강성모 검사를 9년간 지하실에 감금했던 용의자 강근택은 어릴 적 앵벌이 조직에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진짜 이름과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무적자입니다. 96년 탈취 당시 강은주는 강근택이 감정표현 불능증이며 처음으로 감정을 느낀 자신에게 집착하여 감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영성아파트와 한민요양병원 역시 그 때문에 강근택이 저지른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초에 있을 거다. 드나드는 경찰들 최소한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때 만나봐. 강근택은 사라진 강은주를 찾기 위해 아들 강성모의 주위를 오랫동안 맴돌았으며 그를 압박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상해 납치한 바 있고 결국 은지수 형사를 살해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정황 증거는 용의자 강근택을 향하고 있지만 있지만? 강은주의 아들 강성모 검사 또한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강성모 검사님이 용의자죠? 강성모 검사는 강은주가 살아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은주의 신분을 세탁하던 김가병과도 연결된 정황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 방향은? 현재 강근택은 강성모 검사가 추적하고 있으며 최종 목적은 살인입니다. 강근택 쪽보다는 강성모 검사 쪽을 추적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강 검사는 강근택 잡으려고 검사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쳐넣으면 됐는데 왜 살인을 하냐고. 잡아서 쳐넣었으면 다 끝났을 걸. 놓친 게 누구냐고. 그 수가 풀어서 갑자기 그 목 조르는 사람을 무슨 수로 당해요. 너라면 뭐 별 수 있었겠어? 그래서 강 검사님은 법도 경찰도 정의도 믿지 않는 겁니다. 감금 사건이 미제로 남겨지고 영성아파트 화재 때 진짜 강은주가 아닌 다른 시체가 뒤바뀌어 있었는데도 어떤 것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밝혀낼 생각조차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제가 원래 항상 보이는 대로 직진이라 돌아가는 길을 잘 모르거든요. 설득하러 온 거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형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기 전까진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모가 무슨 일을 했던 간에 그건 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성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강은주 씨가 형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줘야 할 차례 아닌가요? 지하실에서 그 자를 죽여선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 봤어요. 저도 형이 살인하는 것만은 반드시 막고 싶고요. 용서든 이해든 원망이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형은 강은주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일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지. 너 정말 선배들 뼈 때린다. 전화 때는 원래 피가 뜨거울 때 아닙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고 뼛속에 새겨. 니들 경찰밥 먹으면서 사건들 입맛대로 끼워 맞춘 적 없어? 스스로 안 된다 포기하고 미제 사건으로 넘긴 적 없냐고.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하는 놈들 손 한번 들어봐라. 어? 나는 솔직히 자신 못하겠다. 다들 꽁꽁 감춰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다. 들켜서 쪽팔려 하지들 말고 할 때 제대로 해. 가. 윤순경은 이한한테 가서 강은주한테 뭐 들은 거 있나 확인해봐. 네. 네가 본 기억들은 법적 효력이 없어. 그걸 수사에 활용하고 강은주 입을 열게 하려면 실체를 찾아야 돼. 실체 증거를 찾아야 한단 말이지.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강은주는 뭐라고 해? 너무 초조해하지 마. 이제 시작했을 뿐이잖아. 제이나, 혹시 강은주가 박수현 강희숙으로 살았을 때 출입국 기록 같은 걸 알 수 있을까? 응.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찾으면. 전화할게. 박수영의 신분을 사용했을 때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캐나다에 있었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형도 그 시기에 캐나다로 교환 유학을 갔었어. 돌아온 건 2010년인데 그 후로도 여러 번 캐나다로 출입국을 반복했어. 그리고 마지막 입국일은
2013년 12월 1일. 강원주는 12월 2일이야. 하루 차이로 입국했어. 계속 거기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왜 갑자기 돌아온 거지? 남경희님, 노숙자 살인 사건으로 김가병 조직을 수사하던 때가 혹시 2013년 겨울이에요? 맞아, 2013년 겨울. 김가병 조직에 대해 경찰 조사를 시작하니까 신분이 발각될까봐 돌아온 것 같아. 그리고 다시 강희숙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김가병은 뒤탈이 없도록 진짜 박수영과 강희숙을 살해했다. 김가병이 말한 그분은 형이었어. 지하실에서 그 자를 죽여선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 봤어요. 저도 형이 살인하는 것만은 반드시 막고 싶고요. 이번에야말로 강원주 씨가 형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줘야 할 차례 아닌가요? 얼마 전 유령역에서 형사가 목숨을 잃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령역에서 벌어진 형사 살인 사건이 영성아파트와 한민요양병원 화재뿐만 아니라 96년 강원도 강산시에서 있었던 아니 뭐가 이렇게 계속 터진대니? 강금 사건? 그러니까 지금 저게 영성아파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사건들을 다 제인이가 수사하는 거예요? 영성아파트 사건도? 그렇기는 한데 아니 영성아파트가 벌써 몇 년 전 일이야. 그리고 저 강금 사건인지 뭔지도 20년도 더 된 사건이래잖아. 걔네가 고생만 하다가 오는 건 아닌지 원. 저도 아빠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때 나한테 경비복을 덮어준 게 정말 제인이 아빠였던 게 맞는지. 너 니네 아빠하고 연락 안 하고 살잖아. 그래도 이렇게 재수사할 때 나서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그렇게 해줄래? 네, 영수증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거. 네, 그 오늘 뉴스 보셨죠? 이게 제 친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혹시 이런 놈 보시면은 꼭 경찰서로 신고 좀 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 뭐가 오버고. 네 죽은 형사가 내 친구한테 어떤 눈한지를 알면 그런 말 못 한다. 이 남자가 있다 아이가. 한 여자를 평생 동안 미치도록 따라다니다가 주위 사람 죽이고 불사 지르고 그랬단다. 아우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랑 때문에 그런 짓을 해요. 그냥 상대방의 뇌를 끔찍하게 생각하면 깔끔하게 돌아서는 게 맞는 거다. 그 말이다. 사실만 생각하자. 내가 본 사실들만. 형은 영성아파트 화재 당시 강원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죽은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었다. 김가병은 박수영과 강희숙을 죽이면서까지 강원주의 신원을 바꿔치기 했고, 그분이 뒤탈이 없길 원하셔서 형은 한민요양병원에서 강원주를 구출했다. 그 다음은 그래, 이거면 강 검사가 강원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는 증거가 되겠네. 거짓말 탐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면 좀 더 구금 기간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구속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도주의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강근택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어. 강원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의미도 없고. 그럼 지금 있는 제목만으로 계속 잡아들 수 있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 뭐 공무집행 방해죄 그런 것들로 영장 청구 될까요? 해보긴 하겠는데 결과는 모르겠다. 9년 동안 남자한테 감금된 여자가 죽은 척 살아있다. 게다가 그놈은 잡히지도 않았다. 지금 당장 강원주는 풀어주고 무능한 경찰도 잡아넣으라는 국민 청원까지 있는 마당에 여론이 안 좋아. 찾았다! 강성모 검사님이 은영사님 병원에서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시각이 5시 45분.
병원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타임라인 따라 샅샅이죠. 여기가 서운동 시안스다. 골목길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서 귀신이 아닌 곳에 어떻게 CCTV를 피해.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찾아. 어서! 6시 10분 방지 3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경찰서인데요. 3344 차주 되시죠? 3일 전 방지 3로 방향에 주차하신 적 있으시죠? 차량 블랙박스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찾았습니다. HQ 편의점 앞 7시 20분 4시 방향. 강국 3동 A3, A8, H를 확인해. 성은 모텔 8시 35분 들어가는 모습 찾았습니다. 남은 시각은? 10분 후요. 너희들은 성은 모텔 이후 나온 시각 강성모 행적 계속 추적해. 자, 유승민 가자. 네. 아나, 강검사님 흔적을 찾았어. 어디야? 거기가? 주인 말로는 강검사님이 3일 정도 이곳에 머물렀대요. 청소를 다 끝내버렸네. 이래서 깔끔한가 딱 질색이라니까. 쓰레기를 어디다 버렸는지 알아볼게요. 넌 여기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봐. 여길? 바쁜 와중에 굳이 이 장소에 들렸다는 건 뭔가 꼭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하, 알았어. 사람의 기억뿐만 아니라 사물의 기억도 읽어? 네. 이야, 그 녀석 난놈이네. 쓰레기요? 문 앞에 버렸죠. 벌써 쓰레기 차가 치워갔을걸요. 저기 있다. 유승기! 이건 뭐지? 약병 같은데. 이 약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중이동 아파트 은암빌라 은암전통시장 구양병원이요. 잠깐만. 중이동 아파트 여기. 그리고 은암빌라면 이쯤 어디? 은암빌라. 은암전통시장이랑 구양병원 찾았습니다. 잠깐만. 은암전통시장이면 두 달 전에 불나서 비어있는 데인데요. 중이동 아파트도 재개발 중인데고요. 그럼 이 장소들이 모두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장소일 수도 있겠네요. 이쪽 지역은 내가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확실히 알아. 구양병원이랑 은암빌라 한번 알아봐. 네. 이 장소들 혹시 다 강국역이랑 가까운 곳들이에요? 맞아. 형은 이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강근택이 숨어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혹시 강근택을 강국역에서 놓칠 경우로 대비한 건가? 지도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장소 나눠서 수색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오랜만에 촉을 한번 세워보자. 일단 강국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아니, 구양병원이야. 그치, 너도 그쪽으로 촉이 오지. 강근택은 총상을 입었으니까요. 그래, 똥똑가리 똥은 아무리 파래도 찌꺼기가 남듯이 병원이니까 뭐라도 하나 약이 될 만한 걸 찾아서 갔을 거다. 최소한의 약은 줬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랬지. 난 아픔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내 몸에 문제가 있어 보일 때마다 너한테 약을 구걸하고 그 대가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했으니까. 내가 은주와 널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줬는데 그 대가가 이건가? 어머니를 지켜준 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뿐이었어.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 그것마저 잃었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스스로 책망했어. 왜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 모든 고통을 피해자인 어머니가 짊어진 건 가해자가 죄값을 받지 않아서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지. 차라리 은주한테 내 몸이 썩어가는 걸 지켜보게 하지 그래. 이게 내 끝이라면 난 썩어가는 몸으로라도 은주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 이안, 넌 여기 남아있어.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이곳에 왔어. 그리고 형도. 알겠습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대요. 이제 믿을 것은 그 녀석뿐인가.
말했잖아. 네가 숨어들 만한 곳은 이미 다 파악했다고. 마취 주사? 형이 강근택을 찾아서 어디론가 데려간 것 같아. 지도 속에 있던 다른 장소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데려왔을까? 여기에 CCTV가 있을 리는 없고 확실히 길을 잃은 것 같다. 일단 경찰서로 들어가자. 고인에 대한 경례! 내가 많이 늦었지. 내가 지수를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나 봐. 수사 함께하고 있다는 얘긴 들었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있어요. 여전히. 아니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은영사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강검사는 아직도 흔적을 못 찾은 거지? 네. 이거 확인됐어요? 강선모 지문이 약통에서 발견됐어. 그리고 약은 플로복사민이라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야. 간단히 설명하자면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에 쓰이는 약물이야. 그동안 형이 약을 먹었던 이유가 두통이 아니라 분노조절 때문이라고요? 그럼 형이 알렉시티미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겠네요?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 이 약을 먹다가 버렸다는 건 강검사님이 자신의 분노를 더 이상 잠재울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런다고 내가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 근데 어쩌나, 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던 그 녀석이 널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의심이 커지면 확신이 되고 확신이고 분노가 되겠지. 그 녀석은 너와 날 찾으려고 혈안이 될 거야. 그때까지 네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가 쉽지가 않다. 위에서 압박이 많아. 용의자 강근택이 주민등록이 없는 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난리가 났고 영상아파트 부실공사 얘기도 슬슬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했어. 이제 곧 ISS 건설을 겨냥하는 특검이 꾸려지겠지. 대나마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 순간 이 수사는 끝이야. 이 사건 다 끝내고 내 손에 수갑 찰 테니까 그때까지 힘내라. 나도 버텨볼 테니. 이제 와서 변명처럼 느껴지겠지만 처음엔 윤태아가 진범이라고 생각했다. 확신했어.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윤태아가 경비복으로 이불을 막으라고 줬다며 피 묻은 경비복을 보여줬어. 아저씨, 오늘부로 해고예요. 그녀애랑 싸웠다는 증언도 나오고 모든 게 술술 풀렸지. 은병호 씨, YSS 건설에서 나왔습니다.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준 일에 대한 순수한 격려금이라고 했다. 액수도 크지 않아서 더럽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어. 부끄럽지 않은 수사였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찾아보셨어요? 말했잖니,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그날 아파트 건너편에서 그 사람이 우리 집 쪽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성모가 범인은 다른 사람이라며 나를 몇 번 찾아왔다. 강영식 감금 사건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 제 수사를 시작할 수 없었겠지. 그동안 YSS 건설의 부실 공사를 눈감아준 국회의원들까지 내가 재수사를 할까봐 덜덜 떨면서 내 입에 꿀 쳐넣기에 바빴다. 지수 죽인 놈을 경찰이 놓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머리가 썩었는데 팔다리가 제 기름을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거구나, 내 사이코메트리 노트라는 게. 알고 있었어? 응. 강 검사님은 왜 이걸 나한테 줬을까? 네가 말한 대로 덫으로 생각해보면 날 길들여서 수사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덫으로 생각하면? 미안해서? 미안해서? 어쨌든 형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화재였고 그 때문에 너랑 내가 피해자가 됐으니까. 그럼 난 이거라고 생각할래. 닷? 우리가 강 검사님을 멈춰주길 바라는 거라고. 안 찍어봤죠? 강성모 검사님 이런 거 찍어봤을 리가 없어. 아유, 저 이런 거 안 찍습니다. 파일 보고 무서워. 이렇게 웃으라고 좀. 언니. 그래, 웃을 줄 아네. 스마일. 하나, 둘, 셋. 야, 강성모. 너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은데? 2년 동안 너 혼자 고민하고 너 혼자 생각하고. 나도 돕겠다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 참 불리한 관계야 우리. 난 생각하는 게 다 보이고 넌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니,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긴 한데 난 왜 자꾸 불안한지 모르겠다. 너 확실히 변했어. 내가 널 변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놈 죽인다고 네 상처 낫는 거 아니야.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랑 같이 돌아가자. 강성모.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네 말대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조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강은주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무슨 일이에요? 그럼 남은 구속기간이라도 채우게 해주십시오. 저기요, 검사님! 검사님! 검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은주를 당장 풀어주래. 안 돼요. 지금 강은주는 주거지도 불분명하고 밖에 나가면 또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순경님. 형. 강 검사님. 어머니는 제가 모셔갈 테니까 이제 안전할 겁니다. 어머니를 모셔가기 전에 제가 진술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지금 장난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진술을 하겠다고? 나한테 궁금한 게 많잖아. 너도. 윤순경님이 조사를 맡아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남경이니? 이현, 그 전에 이걸 어머니한테 좀 전해줘. 이게 뭐야? 엄마한테 처음 주는 선물. 이걸 끼고 있는 동안만큼은 과거 같은 건 다 지워버리겠다고 약속해요. 악몽도 그만 꾸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죄책감도 버려요. 그래, 그럴게. 나도 선물 준비했는데. 조사 시작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해야겠어요. 강근택한테 납치되었을 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강 검사님이 남겨둔 지도 덕분에 아니가 절 빨리 발견해줬어요. 다행이에요. 미리 내 과거에 대해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알다시피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서요. 이해해요. 저도 아버지 일에 대해 말하는 걸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럼 우리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강근택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강근택의 행방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정확한 근거는 뭘까요? 그건 폐병원 안에서 강 검사님이 강근택을 마취시키는 걸 봤으니까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목격입니까? 사이코메트리입니까? 사이코메트리? 그게 뭐야? 뭔 소리야? 조용히들 하네? 그런 비과학적인 걸로 사건을 봤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쯤은 윤순경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좋습니다. 그럼 영성 아파트 이야기부터 묻죠. 영성 아파트 살인방화 누구 짓입니까? 영성 아파트 한민요양병원 김가병 살인사건까지 모두 사인이 같았죠. 정황 증거상 저는 강근택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인가요? 무관하지는 않죠.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영성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도망치게 한 건 저니까. 이 안에 휴대폰이랑 돈이 있어. 그 번호는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연락할 때까지 숨어있어. 성모야. 그럼 강은주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제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701호에서 나와 저를 도와주겠다던 경찰을 만나기 위해 1501호로 갔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재가 일어난 걸 알았고요. 이안, 저 진술 진짜야?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집으로 가보려고 했지만 연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윤태아와 이안을 만났습니다. 그 후엔 윤순경님도 아니도 잘 알 겁니다. 그럼 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지 않은 거죠? 법이 한 번도 두 분을 지켜준 적이 없어서. 윤순경님은 저랑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린 똑같이 법이나 경찰을 믿지 못하지만 결국 그 직업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김가병을 통해 강은주를 신분 세탁하셨죠? 네. 하지만 김가병이 박수영과 강희숙을 살해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은주가 박수영의 이름으로 캐나다에서 귀국한 건 김가병이 노숙자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였어요. 이 사건 이후로 강희숙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신분 세탁을 했고요. 그런데도 김가병이 말했던 그분이 강 검사님이었다는 걸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분이라. 다시 말하지만 아니가 본 사이코메트리는 증거도 증언도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네요, 강 검사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박수영과 강희숙 살인을 사주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신분세탁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 신분세탁 정도의 죄는 받아들이시겠다. 검사라 그런지 슥슥 잘 피해가시네.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상 잠적되면 그마저도 안 되겠지. 한민요양병원에 가셨죠? 네.
김가병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또다시 강근택이 살인을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셨고요. 전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김가병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건 김가병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한 겁니다. 김가병은 환자 송희정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자살했다고 증언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으셨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다. 당시 회의 자리에 있던 경찰청장도 검찰 측도 전부.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믿지 않았죠. 진실에 대해 궁금해했던 사람은 은지수 형사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죄가 있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게 이곳에 돌아온 이유니까요. 강검사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철창 안에 있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서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난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야. 그럼 한민요양병원 이후에 강은주를 찾아다녔던 거 뭐야? 다 거짓말이었어? 나한테 보여줬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냐고. 한민요양병원 이후로 어머니는 내 앞에 사라졌어. 그 이유는 이제 만나서 들어보려고 하고. 강은주가 형을 만나지 않은 건 강근택이 강은주한테 영성아파트 살인이 형이 한 짓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정말 형 짓이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믿어줄래? 아니? 이제 아무것도 못 믿겠어! 아무것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조사받으러 오겠습니다. 형! 살려줘. 뻔뻔하게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죽고 싶진 않아. 보고 있을 거야. 널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간만에 쉬는 날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머리 아프게. 해볼래? 됐거든. 자기가 손꼽고 놓고 자기가 맞추고 뭐 하는지 진짜. 공식만 알면 생각보다 쉬워. 한쪽 면만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섯 면을 한꺼번에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것이야. 여섯 면을 어떻게 다 생각해? 하나면 또 모르겠지만. 하나만 생각하면 편하겠지. 근데 난 이쪽 면도 몇쪽 면도 어느 하나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되면 좋겠거든.